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네, 광야에서 40일 동안 생긴 일. 오늘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며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묵상 본문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광야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또 광야에 가셨대요. 네. 특징이 있다면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보라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이라는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네, 40번이 나온대요. 40번이나 나오는 곧이라는 이것은 긴박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현실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하지 않을 것은요 곧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마음에 진짜 있어.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곧 하게 된다. 시차가 있더라도 그것은 곧이에요. 독일 분들이 글라이시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독일에서 글라이시가 얼마나 돼요? 한 시간? 하루? 아니면 당장? 주마다 달라요. 헤센주, 헤센주하고 바이언하고 다르죠. 글라이시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이라 그런 거죠. 그냥 완곡한 거절과 하지 않을 거야로서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된다고. 예고편에서 계속됩니다. 그 얘기는 to be continued, fortgesetzt. 그건 진짜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곧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시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광야로 내몰으셨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물론 두 가지 장소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 40년을 지내고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한 게 없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 밑창이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요즘 이렇게 청바지를 너무 오래 입어서 이렇게 해지잖아요. 여기가 해져가지고. 그런데 광야를 40년간 다니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가장 귀중한 약속의 시간을 보냈다. 허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의 광야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곳이었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곳이었고 또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아말렉이 그들에게 와서 목숨을 위협하던 곳이었고 불뱀과 전갈이 나오던 곳이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광야도 그랬습니다. 광야는 이 구약성경적으로 또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귀신과 악령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주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보냅니다. 모세도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40주야를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외롭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보내게 됐는데 성령이 그를 잡아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곳에는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 중에서도 제1번 대적자입니다. 제1번 대적자. 예. 하나님의 대적자는 뭐를 할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쁘게. 예. 선의를 악의로 바꾸는. 사탄은 그렇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요, 이렇게 딱 맞서서 대적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서서 대적하는 대적자는 없어요. 뒤에서 대적하죠, 뒤에서. 어떻게 해요? 왜곡함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쟁에서 가장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기는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왜곡하는, 정보를 왜곡하고, 그래서 전쟁에서는 계속 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역시 그렇죠. 예, 상대방을 괴멸시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예, 선전을 하죠. 예.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는 언론을 대부분의 국영방송들이 장악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보도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영방송에서 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다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반전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국영방송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가스와 그 유전 대기업들이 국가가 통제하고 아마도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후원하는 언론이, 예, 국가적인 그런 공중파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 국가가 원하는, 푸틴이 원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왜곡입니다. 왜곡. 그러면서 자기들이 명분이 있고 그리고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불리한 전황을 바꿔내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서방세계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겁먹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그렇게 흐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옛날에 오마이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제가 믿음이 한참 흔들리고 이런 학문적인 그런 논리에 많이 제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변적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믿음이 사라지고 식어져 있을 무렵이었어. 그런 얘기들이 저를 다 흔들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나만 알고 있는 거.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햄버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걸 아우, 하나님이 저 햄버거 떨어지면 쟤 저거 못 먹을 텐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네 손에 햄버거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저를 굉장히 낙심시켰어요. 마치 내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내가 간수 못하는 햄버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한계 상황 너머에 계셔. 또 어떤 믿음 없는 철학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너의 한계 상향 밖에 계셔. 그러나 동시에 네 마음 안에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저를 굉장히 낙심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한때 잠시 가슴도 뜨거웠지만 결국 내학이 나름이야. 내학이 나름이라고. 팔 굵은 사람이 노젓는 거고 다리 긴 사람이 빨리 걷는 거야. 기억력 좋은 사람이 시험 답안지 많이 쓰는 거고. 그런 생각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네 손에 든 햄버거 꽉 주게 해주지 않아? 꽉 줘, 바보야. 그래서 제가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대적자의 선전선동, 왜곡 커뮤니케이션 작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한동안 내 힘으로 살았어요. 사니까 뭐가 잘 돼요? 안 되죠.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막막하죠.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을 타면 안 돼요. 내가 해석해가지고 물을 타서 아 이거는 그냥 이런 거 정도야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해 그대로, 원해 그대로. 저는 뭐 타는 거를 그래서 별로 좋아 안 해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중간에서 유통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죄의 전략에 말려들고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보다 나쁜 것이 하나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타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면서 살짝 바꿔요. 이것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니까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예. 마가복음은 16장이라 짧아서 빨리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그 시험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는지 이 마귀가 한 것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였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 라는. 그래서 이 사단에는요 별명이 많아요. 이 외경이나 묵시 문학에 보면 성경의 정경이 되지 못한 그 이야기들이 담겨진 책들을 보면 마귀에 대한 이 사탄의 별명이 무지 많습니다. 무슨 삼마엘, 마스테마, 벨리알, 벨리알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예, 나타날리, 나타날리 없다? 아니, 그냥 나타날리. 예, 그리고 마귀, 예, 데블이죠. 예, 이런 별명이 있고 성경에서도 이 마귀의 별명이 많은데 예, 비슷해요. 고소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고발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왕,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 용, 옛, 뱀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귀신 들게 하고 귀신을 보내서 병들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파괴하고 하고 죄짓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세상에 가져오고 사람들이 뿌려놓은 열매를 치워서 먹어버리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왕국이었어요. 예.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시험 받는 동안에 들짐승이 옆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들짐승은 두려움과 저주를 유발하는 짐승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들짐승들과 같이 있으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떡이냐 말씀이냐였어요. 떡이냐 말씀이냐. 이 돌덩이들을 변하여 떡으로 변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굶으셨거든요.
굶으신 것은 사탄이 굶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굶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굶으시는 것은 굶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망했나요? 죽었나요? 아니죠. 시험의 실체가 그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시련이라는 것은 망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어려운 일을 겪으셨죠. 그래서 죽었나요? 망했나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중병으로 판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죽지도 않았죠? 망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각성되죠? 병원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각성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습관에 대해서 생활 리듬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뭔가 성품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마귀가 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도 시험이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같아요? 페널티 킥과 같아요. 페널티 킥. 잘못 차면 지는 거고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 킥을 뭐라고 그래요? 미국말로. Sudden death. 그래요? 안 그래요? 페널티 킥이라 그래요? 근데 서든 데스도 페널티 킥이죠. 전기 현장님 안 그래요? 몰라요? 찾아보세요. 예, 엘프 메타, 서든 데스,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든 데스니까 뭐 직역하면 돌연사잖아요. 응?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뭔가 결정해야 될. 옛날에 골든골이라고 있었죠. 후반전에 연장에 들어가서 먼저 넣는 사람이 끝나버리는 거 서든 데스예요. 그 페널티킥도 역시 지느냐 이기느냐 그럴 때 그것도 우리가 서든 데스라고. 근데 그렇지 지지 않았어요. 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서튼 데스는 뭐예요? 그건 지혈엔 토트입니다. 확실히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확실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 위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도 시험을 줍니다. 마귀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겁주고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를 깨워서 능력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들짐승들이 옆에서 있었지만 늑대가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고 그 옆에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이기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고 망하게 된다면 두려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각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힘을 얻을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다고. 아, 믿으라니까. 그죠? 예. 경험을 보세요. 그랬다고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리 낙심해버리잖아요. 예? 미리 초를 쳐버리잖아요. 그냥. 에이씨.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 certain death예요.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왜곡시켜서 너 큰일 났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쟤들이 지금 우리를 다 죽이게 한다고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군사 강국이고 뭐 그런 얘기가 돌았죠. 뭐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유전과 가스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들이부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그 하루 못 버틸 거라고. 그런 전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루 못 버틸 거라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나. 그런데 호소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유엔에서도 또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온 세계가 기립박수를 하고, 또 밖에 나가 있던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있습니다. 푸틴은 우는 사자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잡을 것 같지만 뒷얘기도 솔솔 나와요. 오늘 독일 특파원이 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푸틴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접촉을 끊었대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대. 코로나가 돌아왔어요. 아, 그래놓고 그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푸틴하고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 회담을 그 테이블이 한 10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해주고 이쪽하고 저 끝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대요. 헝가리 대통령이 2월 달에 방문했어요. 2월 달에. 2월 달에 방문해서 푸틴 비율을 맞추니까 그 나라에 나가는 가스비를 다른 유럽보다 5분의 1을 싸게 해준다고. 아니지, 5배를 싸게 해준다고. 그런데 그때도 공동성명 발표할 때 보니까요. 단을 두 개를 세웠는데 10m 떨어졌어요. 아주 떨어져. 여러분, 사진 보면 나와요. 뉴스 보면은요. 와, 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근데 뭐 어릴 때부터 그 특수부대에서 하고 해가지고 유도 선수래요. 유도 선수. 그 세계 유도 연맹 뭐 총재도 하고 그래요. 운동권인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한다네요. 주여. 근데 전쟁을 왜 일으키냐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빨리. 뿐만 아니라 그 경호원들을 믿지 못한대요. 경호원들을 믿지 못해서 특수부대, 경호부대 속에서도 자기가 정말 신이 많은 최측근 외에는 경호를 하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연설, 국민 연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Go get him. 그랬지. 그 독일 특파원이 그래요. Go get him. 어디서 어디 있는 줄 알아서 못 잡을 거라고. 푸틴은 꼭꼭 숨어 있다고.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뭐 맥도날드도 모두 다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돈 버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서방 맛도 다 봤고 그래서 다 어느 정도 개방됐으니까 이제 그들이 오히려 뭔가 독점하고 또 강력한 힘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환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스와 유전과 이런 거를 독점하고 또 푸틴은 1999년부터 권력을 잡았으니까 지금 23년을 독재를. 이제는 연령 제한도 폐지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그 겁도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환상은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푸틴이 마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잠깐 비유를 한 것이고, 전쟁 때문에 그래서 무고한 민간인과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헤어지고 그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리고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세상 좋아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버전이 올라가는 거지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한국 가는 비행기가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비적인 기호가 높아지는 거지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네? 멀리 떨어진 자식과 부모님과 화상통화가 쉬워진 것이지 세상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대적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가짜 환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는 그 사단의 시험에 이기십니다. 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안전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네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실 테니까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고 얘기합니다. 왜 뛰어내려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냐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신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는데 네가 믿는 믿음이 과연 안전하냐라고 마귀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안 깨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다고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고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의 시험은 그래요. 그 전 단계인 거예요. 그 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경배할까 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경배할까? 사단이 내게 절하면, 왜냐하면 그 전에 사단의 왕국이었으니까, 내게 절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말 잘못했어, 이거. 다니엘 정도 되면 해도 돼. 그지만 우리는 뭐 사자굴에 가서 사자 이빨을 잡아보지도 않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느니라. 뭐 풀무불에 들어가 봤어야지 뭘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쩌라. 그냥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방정 맞은 소리니까 뭔가 재뿌릴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불신앙이니까. 목사님은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좋은 목사님으로 남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어, 끝이지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사이좋게 어무이 손잡고 아부이 손잡고, 그죠? 예, 행복하게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축복만 하고 칭찬만 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뭐 물렸어요?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원수가 되더라도? 그건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를 버리실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가정법으로 버리신다면 하면서 가짜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공백이고요. 불신하게 공백이고 마귀는 그런데 와서 들이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그 빈 곳이에요. 빈 곳. 빈 곳에 들어와서 차지하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미안하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죠?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나는 깨어지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는 법은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믿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겁니다. 말씀을 앞에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망했냐고? 아니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미리 항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나중에 창피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싸워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면 승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를 해요. 마음에서 밀리지 않는 거야. 밀리지 않는 거야. 밀리지 마세요. 뭐 기껏해야 밀리는 듯하다가 딱이 한 대 맞아요. 그래도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를 못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시험한 것이거든요. 마귀의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페인트 쓴 거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승리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기셨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고요. 들짐승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에 가셨더니 누가복음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경험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지내면서 2년 동안 힘든 시간 보냈다 말하지 말자. 그렇죠. 힘든 시간 있고 수입도 줄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가족이 헤어졌습니까? 나라가 폭삭됐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밀리지 않으면 이기고요. 지혜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잖아요. 목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게 능력이 마구마구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이 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사람처럼 늘 울상 죽상으로 해가지고 뭐 회개한다 그런 가짜 영성 말고 정말 이기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시험이 좀 오는 듯이 보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요. 오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진 것이 아니고 지기 전의 상태예요. 이기고 지기의 전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한정구 스타일. 성교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한정구 포에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기간에 다 40일 동안 연단되고 시험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승리의 간증들, 보고들 올려드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사시로 보면서 해도 안 돼,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면 돌파하고 이길 겁니다. 복음 불패, 복음 만리,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